동아이온 3과 중요 문법 해볼게요. 자, 요 문법이 어디 나오냐면 요 본문 3에 딱 한 군데, 딱 한 군데. 본문 3에 여기 있죠. seemed to라고 돼 있는 거 요거. 제가 그때 좋지, 그지? 알고 이제 요거 때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seemed의 to 부정사까지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요거를 문장 전환하는 거 요거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요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기본적인 설명을 좀 먼저 하고서 그 뒤에 우리가 문장 전환 해볼게요. 그 문장 전환을 왜 하는지부터 좀 왜 하는지. 자, 우리 경민은 어떤 색깔이 마음에 드니? 저는 무지개요. 어? 무지개 색깔. 무지개 색깔. 나도 개인적으로 좋아. 무지개 색깔. 볼까? 네. 오. 멋있지, 그지? 그거 내 꿈틀이 그 젤리. 무조건 먹는 걸로. 근데 이제 이게 얇게 하면 좀 티가 안 나긴 하는데. 얇게 하면 예쁘지, 그지? 자, 봅시다. 이거 일단 요 문장 전환을 왜 하느냐부터 이해를 하시면 요 문장 바로 보자. It seems that seem이 뜻이 뭐라고? 보인다. 오케이. 자, 보인다. 뭐로 보이냐? That 대디야 인 걸로 보인다 이렇게 돼요.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야. 쉽지, 그지? 자, 봐봐 이거. 영어의 기본적인 성질이 있는데 영어의 기본적인 성질이 요거 지금 동사 요 문장이 몇 개고 동사가 몇 개니 이거? 동사 몇 개지? 두 개지? 동사 뭐가 있어? 첫 번째 일단 seems 보이다 그죠? 동사지? 또 동사 어디니? tells 그죠? 동사가 두 개네? 문장이 몇 개란 얘기야? 두 개. 동사가 두 개면 문장이 두 개란 얘기야. 그래서 접속사 대수로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얘는 문장 두 개죠. 문장 두 개. 자, 영어는 문장 두 개짜리를 항상 문장 하나짜리로 바꾼 훈련을 하고 하나짜리를 두 개로 늘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면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 두기 위해서 그래요.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 두기 위해서. 알겠니? 그래서 요걸 자꾸 왔다 갔다 바꾸고 툴을 붙이고 뭐 하는 거예요. 요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돼. 네. 왜 바꾸는지부터. 자, 이제 바꾸는 과정을 보시면 자 보세요. 뭐를 뭐로 바꾼다고? 문장 두 개짜리를 뭐로 바꾼다고? 문장 하나짜리. 그러니까 문장이 하나라는 얘기는 동사가 몇 개로 줄어. 네. 문장 하나라는 잘 듣고 생각하고 뇌를 활용해서 대답을 하세요. 도미 너무 귀여워. 뭐가 귀엽냐면 이따 뱉고 봐. 이따 뱉고 대부분은 생각하고 있잖아. 뱉고 생각해. 내가 제대로 된 말을 했나? 그게 굉장한 매력. 아까 내가 했던 굉장한 매력이야 그게.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재능이야. 일단 뱉고 나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좋아. 너무나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 좋아. 적극적이라서 경민이 너무 사랑스러워. 자, 문장 하나짜리라는 얘기는 동사가 몇 개라는 얘기야? 두 개. 자, 경민아, 너의 매력을 충분히 알았어. 더 이상 발산하지 않으면 돼. 야, 돈 빨리 매력 좀 해줘, 담현아. 이제 계속 하잖아. 자기 매력을 자꾸 발산하잖아. 빨리 이쁘다 해줘, 담현아. 자, brain을 쓰세요. brain을 써서. 자, 문장 두 개는 동사가 두 개인 거지, 그지? 우리가 문장 하나짜리로 바꿀 거야. 그럼 동사가 몇 개? 동사가 하나로 줄은 하나로. 그죠? 그래서 동사를 하나로 줄일 거예요. 자, 보자. 여기서 이제 요걸 문장 하나짜리로 바꾸는데, 너희가 그냥 생각하기에, 보인다,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걸로 보인다. 이 문장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문장 하나짜리를 바꾸려면 주어, 동사가 먼저 하나씩 뽑아줘야 되지, 그지? 네. 밑에 거 보시면 윗문장으로 봤을 때,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걸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주인공은 누군 거니? 그죠. 그가 어쨌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he를 문장 하나짜리의 주어로 뽑아줘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he가 그래서 접속사 대 뒤에 주어 얘가 he로 he가 주어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나 걔가 뭐 한다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거짓말하는 거 내 입장에서는 어떻다는 거야? 보인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동사가 뭐가 돼?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동사는 보인다거든. 그래서 he seems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네. 일단 he가 왜 앞으로 간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체를 뽑아주려고 여기 있는 he를 앞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 얘가 어떻다고 내 입장에서? 보인다.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동사 뭐라는 얘기야? seems가 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자 뭐가 남니 이제? 접속사 대 필요 없죠? 이도 필요 없고 뭐가 남니? 다 갖다 썼고 뭐가 남았어? tells me a lie가 남았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tells me a lie라고 썼다고 치자. tells me a lie라고 이 문장 맞아 틀려? 틀려요. 문법상 틀리죠? 틀린 이유는 뭐야?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도 뭐야?
또 동사지. 우리가 앞에서 누누이 말했잖아. 동사가 두 개 반복될 때 뒤에 있는 동사를 못 붙인다. 그렇지. 툴을 붙여서 동사의 반복을 피한다가 그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는 보인다.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야. 두 개 내용 똑같아 달라. 똑같죠. 그죠? 근데 봐봐. 위에 게 깔끔하니 아래 게 깔끔하니? 아래 게 깔끔하죠. 그래서 이런 문장 쓸 것 같으면 원래 대다수는 이렇게 문장을 씁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그래요. 이게 아니라 이게 실려있는 것이고, 물론 이렇게 써도 되지만 매번 이렇게 쓰기 지겨울 때 어떻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이게 이제 뭐 seems that 관련 부분이고,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이걸로 바꾸는 걸 배웠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쌤이 지금 말한 것처럼 요 문장이 있거든. 요 문장이 있어서 요걸 이제 반대로 문장이 몇 개야 이건? 문장이 몇 개? 하나죠. 동사 하나기 때문에. 그죠? 요걸 몇 개로? 문장 두 개짜리로 바꿉니다. 반대로 가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동사를 두 개를 잡아줄 거야. 그치? 근데 문장 두 개로 쓸 거니까 접속사 중간에 대시 한번 쓰일 것이고, 그죠? 그리고 앞에 있는 주어는 뭐 썼지? 가주어 같은 거, 빈칭 주어 같은 it죠. 그죠? 그게 어떻다고? 대디한 내용이 it seems라는 게 완성되고, 나머지는 뭐 갖다 쓰면 돼? 이것 뺀 나머지 갖다 쓰면 되죠. he가 뒷문장의 주어가 되겠지. 그 다음에 자 to tell이라는 거를 to tell이라 쓰면 되냐 안 되니? 안 되죠. 왜?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뭘로 써야 돼? 주어 다음에 동사로 써야 돼.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 to는 띄워버리고 tell이 되겠죠. 근데 3이지 나눠주니까 뭐가 되겠다? tells가 되겠죠. 그 뒤에 me, a line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해 됐습니까 이거? 네. 두 개를 하나짜리로, 하나를 두 개짜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영작, 서술형 아니면 바꿔라까지 낼 수 있어요. 바꿔라까지. 교과서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지금 본문에 있는 요걸 바꿔보자. 우리가 본문에 있는 요걸, 자 어딨죠? 어딨나? 여깄나? 자 요거를 잠깐만요. 좀 지우고요. 좀 지울게. 지우고 여러분 책 보지 마시고, 요거 말고 우리 경민이가 좋아하는 무지개로 지워볼까? 무지개로. 안녕, 빨리 왔네? 존나 예술가 같이. 자 무지개로 왕금 투리. 야 문 닫아야지. 아 매너 보소. 안녕, 내가 닫을게. 나 지금 진짜 중요한 거 했는데. 아 빨리 앉아. 다시 설명합니다. 어? 다시 설명합니다. 야 할 거 많은데. 인간 바로 와, 바로 올릴게. 그렇지. 인간 바로 와. 아, 지금 앉아봐, 아직 안 끝났어. 자, 보세요. 자, 요거를 우리가 바꿀 거야. 뭐가 들어가니? seem to 부정사가 들어가죠. 동사 몇 개야, 지금 여기? 한 개. 한 개지. 그럼 몇 개로 바꾸는 거야? 두 개로. 두 개로 바꾼 겁니다. 일단 뭐가 필요하다? it. 가주어. 오케이. 자, it부터 쓸까? it 하고, 이게 어떻다고? 일단 it seems 대신 나오죠. 나오고, 아, 근데 시제를 잘 봐야 돼. 뭐니? 과거네. 그럼 seems가 아니라 뭐겠니? 그래, seemed죠. seemed. 자, 주어 동사 나왔죠.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이어주려면 접속사 that을 썼죠. 자, 그 다음에 누굴 써준다? 이제 나머지 정말 주어를 써주면 돼요. 뭘 써주면 되니? 뭘 써주면 돼요? 접속사 대신 나왔으니까 주어가 나와야 되잖아. 주어 어디니? 주어가 딱 이것이 뭐야? high, humidity, and temperature control까지가 다 주어져. 이걸 여기다가 쓰는 거겠지, 그지? 썼다 치자, 기니까. 주어 썼어요. 그 다음에 접속사 주어 나왔네. 동사 써야 되지. 동사 어디니? 뭐가 동사가 되니? to be에서 to는 갖다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be를 갖다 쓰면 되죠. 자 그러면 be라고 쓸까? 이렇게? 아니야. 왜 안 돼요? 뭐로 바꿔줘야 돼? 자 보세요. 요 주어에 맞는 비동, be는 동사 원형이니까 이렇게 안 쓰잖아. 비동사에 맞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죠. 주어가 뭐라고? high humidity and temperature control. 단수의 복수야. 복수지. 그럼 비동사가 뭐가 돼야 돼? 아, is가 아니라 are가 되겠죠. 그런데 시제가 뭐여서? 과거 지금 뭐가 된다? 비동사가? 그렇지. were 하고 뒤에는 very important로 똑같이 써주면 돼요. 확인을 해볼까? 정말 맞는지. 자, 확인을 해볼게요. It seems that high humidity temperature control were 맞네. very important.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반대로 가보자. 반대로. 자, 또 꿈틀이 지우고 방금 둘이 지우고, 이번에 반대로 위에 걸 지우고 아래 걸로 우리가 똑같이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재밌지 않니 이거? 이거 단순 암기하면 재미없나? 단순 암기하면 되게 재미없는데 원리를 파악하면 할만해요. 자 보세요. 자 요거 항상 확인해. 서술형에서 나오면 이 문장 몇 개냐? 동사가 몇 개야? seemed. 그 다음에 몇 개 어디 있어요?
어디서요? 월. 동사 두 개네? 문장 두 개네? 그럼 뭐로 바꾼다? 동사, 문장? 하나짜리 동사 하나로 바꾼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 하나를 뽑아줘야 돼. 그지? 뭘 뽑아줄까? 가장 중요한 주체 누구라고? 이시 아니라 누구라고? 요거 High Humidity and Temperature Control 요거를 주어로 이렇게 뽑아줬다고 치자. 쳤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내 입장에서 어떻다고? 이게 어떻다고? 보였다고. 시제 챙기고 뭐가 된다? Seemed가 되죠.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동사를 갖다 쓰면 돼요. 그죠? 동사가 여기 남아있잖아. 뭐라고 남아있잖아. 근데 뭐라고, 뭐라고 쓰면 되겠네?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동사가 앞에 나왔다. 뭐가 돼야 돼? 반복해하려면 to를 붙여서 뭐가 된다 이게? to be가 되는 거지. 그래서 뒤에는 very important 그대로 써주고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확인을 해볼까?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던 문장 그대로 나왔지. 그치? seemed to be라고.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이걸 단순한 길 하려니까 머리가 아픈 거지. 원리 그대로 쫓아가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자 지금 요거를 우리가 어디서 한번 해볼 거냐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죠, 그죠? 여기 교과서 뒤에 있는 거예요. 문장 그 문법 두 개가 정리된 거. 요거는 분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거. 여러분 아까 어법 문제 풍부 보니까는 뭐 거의 맞추는 것 같고 요거 쉽고요. 요 밑에 게 지금 했던 그겁니다. 됐습니다. 자, 요거 방금 했던 문장이고 우린 요거를 이제 별도로 바꿔봅시다. 지금 한번 여러분 바꿔보세요. 프린트에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찍으지? 뭘 어떻게 바꾸라고는 얘기 안 할게. 동사 몇 개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꿀지를 고민해서 한번 밑에다 써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요거를. 그래서 나랑 같이 채점을 하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자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진짜? 진짜 알겠어? 범준아, 첫 페이지 펴봐. 저 유학생들 수업 동안 내가 설명해줄게. 너가 늦어서 못한 거. 잘 들어. 우리 영준이 어제 아주 열심히 잘하고 갔어. 이뻐 죽겠어. 오늘도 열심히 하자. 10시까지. 범준아. 그렇지? 정신나 국어 있어요. 아, 쉣. 또 국어 가는 너희들도? 바로? 다빈이도? 아, 끝나고? 그렇구나. 더 시킬라 했더니. 자, 봐봐, 범준아. 봐봐. 여러분 틈날 때마다 공부 계속 하셔야 돼요. 틈날 때마다. 자 봐봐 먼저 우리가 뭐 했냐면 너 여기 바로 전에 5분만 일찍했어. 여기 이제 교과서 3과의 중요 문법 중에 하나인데 교과서 3과의 서술형이 한 3개 정도 남는데 이것도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 그래서 이 원리를 일단 파악해야 돼. 봐봐 이 첫 번째 문장, 이 문장 뭐죠? 이 문장 요거 요거 동사가 몇 개니? 왜? 보이다, seems. 그 다음에 동사 들어졌어. 그래서 그렇지. 동사 두 개지. 동사가 두 개라는 게 문장이 몇 개라는 얘기야. 그렇지. 두 개. 자, 문장이 두 개지. 그치? 영어는 문장 두 개짜리를 문장 하나짜리로 바꾸는 연습을 해. 반대도 마찬가지. 문장 하나짜리를 문장 두 개짜리로 바꾸는 연습을 해. 그 이유는 표현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거든. 자, 그래서 선생님요. 저거 펜이요. 검정색으로 바꾸면 돼요. 검정색으로 바꿀까? 알았어요. 자, 그게 너무 계속 거슬렸어? 이거 싫어? 연도 10번도 둘 됐다는 거 쉬는 시간도 지도자도 모르게 사라지고 너 지금 모르는 순간 갑분사 된 거 모르지? 너 씨 너 야 이거 하나 지금 목숨 걸 거야? 너 둘 됐다고 큰일 났다고 너 이따가 맥도날드 누가 따라오라고 할 거야. 조심. 자 보세요. 문장 두 개짜리를 하나짜리 바꿀 거야. 그렇게 그지? 자 그러면 영준아 너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위에 문장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어를 하나 꼽는다면 누군 것 같아? 보인다.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걸로 보인다. 힘이다. 힘이 이렇게. 힐을 그래서 문장 하나로 바꾼다는 얘기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로 쓴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힐을 주어로 이렇게 뽑아주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힐가 주어가 되는 거야. 문장 하나짜리 주어. 자, 그다음. 그가 지금 위에 내용 보면 보인다.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걸로. 그가 어떻다는 거야 내 입장에서. 걔가 보인다는 거잖아. 그래서 seem이라는 게 동사로 완성돼. He seems가 완성되는 거야. 이해된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그 다음에 자 위에 동 그러면 이거 접촉사 대신 이제 필요 없어요. 우리 주어 동사 하나이기 때문에 it 어차피 가주어나 비인칭조개는 상관없고 다 갖다 썼지. 뭐가 남았니? tells me a lie라는 동사 파트가 남았네. 그치? 동사를 뒤에 넣어 봐봐. 이렇게 썼다고 치자. 뭐야 동사 남았으니까 그대로 동사 갖다 쓰지 뭐. he seems tells me a lie라고 썼어. 이 문장 맞아 틀려? 왜 틀려? 그렇지. 동사가 두 개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선생님 설명했듯이 동사가 두 개일 때 요거 반복되는 동사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다? 투를 붙인다. 그래서 뭐가 돼? 투 텔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는 보인다. 나에게 거짓말 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내용이 똑같아 달라. 똑같지, 그렇지?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 두 개, 아래에 있는 문장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어떻게 더 깔끔해 보이니? 둘 다 깔끔해 보여? 어, 그런데 이제 영어적인 입장에서는 간략할수록 좋거든? 그래서 밑에 게 더 깔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인 지문이 사실 더 많긴 해요. 이렇게 쓰인 지문이. 물론 이렇게 써도 되긴 되고. 오케이? 어, 그래서 요걸 지금 했었어. 반대로 가는 걸 해보면, 반대로 가는 걸 했었는데 봐봐. 여기서 문장 하나야 두 개야? 하나지. 이거 문장 몇 개로 바꾼다? 두 개로 바꾼. 뭐가 두 개 나와야 된다? 동사가 두 개, 주어가 두 개 나와야 돼, 그지? 자, 요걸 이제 바꾸는데, 자, 처음에 일단 문장 두 개를 바꿀 거니까 중간 어딘가 접촉사 대수로 이어진다는 얘기고, 앞에 있는, 앞에도 주어 동사, 뒤에도 주어 동사거든, 그지? 앞에 있는 주어 뭐로 한다? 바로 가주어나 빈칭 주어처럼 보이는 it seems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뒤에는 뭘 쓴다? 바로 누가 뭐 했던, 그 다음 남아있는 주어 누구니? he's, he 써주고, 얘가 어땠다는 거야? to tell 갖다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이 접촉사 되지잖아. 접촉사 됐기에 뭐가 와야 돼? 주어? 동사가 와야 되니까. 투부정사는 동사로 해석이 안 되잖아. 뭐가 된다? 어, tell 하는데 3시 단수라서 tells me a lie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니? 아, 요걸 했던 거야. 요거. 요거 설명 끝나고 네가 바로 들어온 거거든. 그래서 거기 프린트에 그 다음 페이지 넘겨 봐봐. 그 다음. 다 했어? 다 했어? 어려워? 네. 그래? 요거 있지. 교과서 뒤에 있는 건데, 요, 요 지금 한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문장을 바꾸는 걸 지금 많이 하는 거야. 한번 해봐. 첫 번째 어떻게 해? 틀려도 돼. 일단 네. 하고, 일단 써. 쓰고, 틀리면 틀리는 대로 소리를 들으면서 깨우치면 돼. 그게 중요한 거지. 학원에서는 자꾸 많이 틀려야 돼. 그래, 학교에서 안 틀리지. 학원에서 자꾸 더 잘하려고 그러고, 담아주려고 그러고. 지금 한 개 있는 거죠. 그치, 투부정사는 동사가 내 말 듣지 마. 아, 네, 들었어요, 들었어요. 아, 괜찮아, 빨리 봐야지. 두 번째 게 헷갈려? 네. 어. 아, 다시 말하자. 거까진 잘했어. 주어가 될 게 개밖에 없잖아, 지금.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구정 들어갔지. 지금 요, 너무 이하 문장을 구정문으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야. 부정문이 되게끔 하면 된다는 얘기야. not 빼고 일단 써봐. not 빼고 그냥 아까 한 대로 하고 나중에 나서 붙여봐. 그건 되지. 정빈아 하고 있니? 해외 못 가잖아. 여친이랑 하는 거야? 네? 여친이랑 카톡하는 거야? 아, 방금 뭐 그냥 그만해. 빨리 왜요? 네, 이거 맞아요? 나 지금 큰일 날 거야. 그, 다 했어요. 어, 지금 큰일 날 거야. 영준이 다 했니? 두 번째 좀 어렵다. 했어. 자, 해봅시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꼭 기억합시다, 이거. 학교에서 이거 말고 투 해브 PP도 했냐, 아니 학교에서? 했어요. 했어? 투 해브 PP잖아. 승태랑 가이촌. 아니 투 해브 여기에 플러스 시제가 다를 때 그거 했냐, 아니? 안 한 것 같은데. 어, 안 한 것 같지. 왜냐면 교과 본문에 안 나오거든. 아, 그거 앞으로 안 해. 아, 영미 쌤이니까 안 해. 어, 오케이. 자, 그건 조금 더 복잡해서 그래. 자, 보자. 두 번째 해볼게요. 자, 이거 문장 하나짜리야, 두 개짜리야? 하나짜리. 어? 뭐라고? 맞아요. 어. 흔들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 개납치에 걸려들지 마. 진우 안녕. 빨리 와. 앉아. 자, 보세요. 그 책이 보이지 않아요. To be sold 뭐니? 팔리다요. 그죠? 팔린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디 웹사이트에서 더 이상 팔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문장 하나짜리니까 몇 개로 바꾼다? 두 개로 바꾼다. 그럼 일단 접속사 대절 써줍시다. 그래서 가주어 혹은 빈칭주어라고 할 수 있는 자, 시제를 잘 봐야 돼. 시제 항상 책에서 여러분 seems인지 seemed인지 잘 봐야 돼. 뒤에 프린트 있다. it 뭐예요? seems가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 자, 요 접속사 된 뒤에 주어 동사 써줘야 되지. 쓸 수 있는 주어는 누가 될까? 당연히 the
녹을 주어로 써도 되겠죠. 앞에 있는 주체의 용어, 그지? 다 썼어. 그 다음에 요것도 헷갈렸죠. 근데 봐봐, 이건 일단 not이 들어가서 부정문이 되면 된다잖아, 그지? 자, 요 부정문 not은 나중에 신경 쓰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잖아. 자, 보자. 이렇게 to be sold라고 썼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는 이유는 뭐니? 접속사 주어 다음에 먹어야 돼. 동사가 와야 돼. 그럼 이걸 to를 어떻게 해야 돼? to를 빼버려야 돼. 어? 빼고 나면 be가 뭐가 돼야 돼? 동사 원형이 아니라, 그렇지, 맞는 형태의 시제가 현재니까는 is sold가 되죠. 근데 앞에 뭐가, 그렇지, 뭐가 있었어? not이 있었잖아. 어? 수동태의 부정은,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의 부정은 뒤에다가 나 is not sold나 isn't sold가 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뒤에는 on the website anymore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더 주의 아. The book isn't sold. The book is not sold. 이거 주의하세요. 부정이 들어갈 때 주의해라. 자, 밑에 거 해볼까요? 자, 밑에 거는 문장이 몇 개? 두 개. 두 개. 동사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지? 어. 진호, 이거 좀 어려운 게 일단 하나 들어. 자, 요거 문장 두 개니까 몇 개로 바꿀까? 문장 하나짜리를 바꿉시다. 자, 하나짜리를 바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진짜 주체가 되는 놈 하나를 뽑아줘라. 주어랑 동사. 누구? You죠, you. You 하고, 그 다음 동사는 뭐예요? 네가 보인다는 거잖아. You seems 하면 안 돼, 얘들아. seem이야, 그지? 너 seems라 그랬어? 네. 야, 그 감점이야. 그럼 너 그런 식으로 서술을 틀리는구나. 안 돼,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 네.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S를 붙인다. You는 몇 인칭이야, 이거? 2인칭, 너, 너희들. 그죠? 복수가 될 때도 있고. S 절대 붙이면 안 돼요. You seem. 야, 이거 안 해서 큰일 날 뻔했다. 그 다음. 자, seem이 나왔죠? 그 다음. 자, 요거 접속사 필요 없고, seem 갖다 썼고, 가주어드 필요 없고, you 갖다 썼고, 자, 요거 동사 파트가 남았죠? 근데, 그지? like라 그냥 쓰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동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된다? to 써주고, 부사 같은 경우에 요 to 부정사 얘 사이에 써주면 돼. You seem to really like.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투부정, 투와 동사 사이에 부사 같은 거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To really like 하고 뒤에 똑같아요. 네. American soap operas. Soap opera가 뭐죠, 여러분? 이게? 비누 오페라? 뭐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연속극 드라마 있죠. 연속극 드라마. 요게? 밤이야, 그런 줄 알았대. 어? 비누 오페라 줄 알았대. 비누 오페라. 아, 자. 그걸 비누라는 걸 알았던 자체가 대단한 단어를. 자,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드라마 연속곡을 영어로 soap opera라고, soap opera. 요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영작으로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있는 거랑 교과서 뒤에 다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다음 거 펴보세요, 여러분. 3과에 본문 앞에 있는 스크립트 듣기 있지, 그지? 그게 시험 범위에 잡혀서 그 스크립트 한 몇 가지만 해봅시다. 그 다음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 돼요. 자, 보자. 어? 2시간, 4시간. 안 하고 있죠? 아니요. 우리 좀 나왔잖아, 저희. 너 2시야? 몰라요. 한 혼자 나왔잖아. 너 4시야? 2시야? 거기 안 나오네, 그치? 너희 내일 모의고사 나머지 시간 나와. 너희 몇 시에 올 수 있어? 내일. 그러니까 그 한 장만 걸려. 너네가 시간은 다 맞지 않아서, 그 진도가 막 급한 것도 아니라서, 끝낼 건 다 끝내서, 내일 와서 공부하면 되거든? 이따가 시간 잡아보자. 이따 시간 잡아보자. 그 다음 주에 듣기 해줄게. 듣기. 다음 주 우리 화요일에 다 같이 만나잖아. 충실이랑 분평이랑 다 듣기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든? 모의고사 듣기? 그거 내가 해석을 해줄게. 모의고사 듣기. 다음 주 화요일날. 내일은 와서 2시간 밀린 공부를 하시면 돼요. 진도 다 나갔기 때문에. 자, 봅시다. 스크립트 할게요. 앞에 보세요. 일요일날 돼요. 어? 일요일날 돼요. 일요일날 와도 되는데, 일요일날 내가 없잖아. 원장님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있는 게 낫지 않나? 그래도? 그래. 원장님 좀 짱나잖아. 못생겨가지고. 사실이잖아. 녹화되고 있는데. 아, 없어. 지금 사실인데 뭐더라고. 자, 여러분, 이번 시험 대비가 마지막이 되군요.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어요. 일 하자마자 잘리겠다. 그래도 사실인 건 어떡해. 그치? 뭐 사실은 사실이지. 맞잖아, 살찐 윤종신. 살찐 윤종신. 근육 윤종신. 똑같잖아. 윤종신은 노래라도 잘하지, 이 사람은. 뭐 불쌍해. 윤종신은 노래 잘하고 돈이라도 잘 벌지. 이 사람은 불쌍. 근육만 이렇게 근육몬처럼. 너무 윤종신 살찐 윤종신. 윤종신한테 미안하다.
자, 해볼게요. 스크립트 3관. 쉬워요. 거의 모의고사 해보면 너 그 다큐멘터리 우리가 말한 그 다큐멘터리예요. 다큐멘터리 맞니? 뭐에 대한 온이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이 있어. 자, 요거 뭐 스크립트에서 어법을 내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과서나 모의고사 배워본 걸 챙기자고. 자, interesting은 뭐라고 그러지? 흥미를 유발시키는, 일으키는 거죠. ED는 뭐라고? 흥미를 느끼는, 그렇죠? 느끼는. ED는 느끼는. 흥미를 일으키는 맞죠? 일으키는 물고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니? 이 물고기는 관계대명사 사는 물고기인데 아마존 관계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애가 아, 너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바로 피라냐에 대해서 말이야 라고. 요건 중딩 때 배웠죠? 한 번 더 물어주는 거. 이 뭐라 그래? 어, 그렇지 않니? 부가 의문문이라 그러는데 요게 이제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태가 중요하다. 앞에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일 때 뒤에 뭐로 물어봐 줘야 돼? 부정으로 물어봐 줘야 한 번 더 확인되잖아.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으로 반대로 물어봐 줘야 돼요. 또 하나, 요게 앞에 동사가 무슨 동사야? 이거 비동사지. 똑같이 비동사로 물어봐 줘야 돼요. 노트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둘 다 틀리다. 이그셀프이라는 건 상대방 말이 맞을 때 어 맞아 100% 어 정도의 느낌 100% 뭐 이 정도 느낌. 슈드 다시니까 뜻이 뭐죠 여러분? 슈드 뜻이 뭐지? 슈드 뜻이 뭐지? 해야 한다. 슈드 낫은 뭐지? 그러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너 수영하면 안 돼. 여러분 웨어리 여러분 하면 웨어리 뜻이 뭐가 있나요? 어디에라는 의문사 또 뭐가 있지? 관계부사로 뭐뭐한 장소 그런 뜻도 있고 놀랍게도 웨어를 사전 찾아보시면 저 아래 접속사라고도 쓰면 접속사 엔드펀 이런 것처럼 접속사로 쓰여요. 뜻이 뭐냐면 여기 적어놨지만 정확한 뜻이 주어가 동사는 곧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접속사로 where 이거 고3 되면 많이 나와요. EBS 교재. 이거 비동사는 비동사 뜻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지? 비동사 뜻 세 가지 항상 셋 중 하나입니다. 몰라요? 어 뭐뭐? 이다 아니면 있다 그 다음에 become과 똑같은 되다 셋 중 하나입니다. 셋 중 하나. 그래서 피라냐가 있는 곳에서는 수영하면 안 돼. Never, 결코 하지 않지. They will, 피라냐들은 어, 뭐 할 거냐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Eat you up, 어, 먹을 거야. Up은 언제 붙이냐면 여러분 이게 뭐죠? Clean, 뭐지? 아, 진호야 전자책을 처음 봤지? 존나 쩔지? 고마워 씨발 내려가줘서 아, 이게 엎드려 절박기구나. Clean이 뭐죠 여러분? 깨끗하게 치우다 보죠? 클린 어븐 뜻이 뭐야? 클린 어븐? 닦다? 느낌이 뭐냐면 업을 쓰면 완전히 철저히 뭐 이런 뜻이 돼요. 클린 어븐 뭐다? 말끔히 치우더라 뜻입니다. 이슨 뭐다? 먹다지. 이 어븐 뭐다? 그러면 말끔히 먹다. 말끔히 먹어 치우더라 뜻이에요. 그 업의 느낌을 기억해. 업의 느낌을 이해되니? 야 finish 뜻이 뭐야? finish 뜻이 뭐야? 끝내다 그죠? finish 어븐 뭐겠니? 깔끔히 끝내다 이런 뜻이죠. 깔끔히 끝내다. 이해되니? 업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고. 자, 중요한 건 요 대명사가 들어갈 때는 it, you, up으로 가운데만 넣어준다. it, up, you라는 건 업법상 안 된다. 알아두세요. 자, 피라냐들은 먹어 치울 겁니다. as soon as 뜻이 뭐죠? 접속사로 뭐뭐 하자마자 뜻이에요. 당신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물속으로 말이죠. 실제로 저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피라냐들은 책도 갖고 있어요. Do you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고 자 보세요. Let 무슨 동사 이거? 무슨 동사? 사역 동사죠. 뜻이 뭐니? 누가 뭐뭐 하게 하다 하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명령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하게 해주세요 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동사의 중요한 어법 뒤에 뭐가 온다? 동사의 원형이 온다. 투부정사나 ing가 안 되죠. 특이한 동사인 거지. 왜냐면 우리가 아까 문장을 하나도 그렇지만 동사가 앞에 나왔을 때 뒤에 동사가 또 오면 동사가 또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투를 붙였죠. 근데 사역동사 특이하게 오히려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특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배웠던 거예요. 사역동사를. 자, 제가 borrow 뜻이 뭐죠? borrow 빌리나 그 책을 저에게 좀 빌려주세요. 제발 말이죠. wanted in 투부정사 알죠? 저는 더 많이 피라냐들에 대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물론이지요. 제가 그 책을 드릴게요. 내일 누구한테 당신에게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자 이거 for가 틀린 어법 이거 알고 있습니까? for가 틀린 어법 자 보세요. 이걸 이렇게 써도 돼요. I'll give you 뭐 이렇게는 잘 안 쓰겠다. 대명사기 때문에 give you the book이라고 쓰자. 내가 당신에게 그 책을 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give가 뜻이 뭐다? 누구에게 뭐뭐를 주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누구에게와 뭐뭐을 순서로 바꿀 수가 있거든. 뭐뭐을 앞으로 이렇게 땡긴 거야. 누구에게 뒤로 보낸 것이고 보세요.
자, 누구에게가 뒤로 가면 이렇게 쓰면 give의 기본 뜻이 누구에게 뭐뭐을이라는 순서로 해석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수요 동사라고 해서. 근데 순서를 바꿔서 뭐뭐을이 앞으로 가게 되면 뒤에는 누구에게라고 할 때 to를 꼭 써줘야 돼요. 앞에는 이게 앞에 넣으면 누구에게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때 to를 안 써도 돼. 하지만 누구에게가 뒤로 가면 to를 꼭 써줘야 돼. 누구에게라고 하는 이때 for는 안 돼. 무슨 얘기냐? 중딩 때 처음 배웠는데 이때 앞뒤 순서 바꿀 때 to가 아니라 오히려 for를 써주는 동사들이 있어요. 4를 써준 동사. 그것 때문에 4가 안 돼서 어법을 기억해야 되는데, 보세요. I made this. 다른 숫자. 자, give 말고 다른 동사를 쓸게요. I made her this present. 이렇게 끊기냐, 이거? 자, 요 문제 일단 치자. 나는 만들어 주었어요. 그녀에게 그 선물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선물을 이란 거 앞으로 빼보자. 뭐가 된다? I made the present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녀에게가 뒤로 가지. 그녀에게가 뒤로 가면 그냥 허라고 쓰면 안 되고 뭘 써준다? 전체가 뭔가 써줘야 돼요. 이때 to를 쓰면 얘는 오히려 틀리게 돼요. 얘는 뭘 쓴다? 바로 for를 씁니다. 아까 아니라 for. 이 for를 쓰는 동사 여러분 몇 개 배웠는데 뭐? get, 지금서 make, buy, cook, find 등의 동사는 앞뒤 순서 바꿀 때 전체다 to가 아니라 뭘 쓴다? for를 쓴다라고 배웠어요. 왜? 얘들은 저기 동사 전부다 누구를 위해서 해준다는 배려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to가 아니라 for를 쓰는 것이 낫다. 영어에서 for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중딩 때 배웠고 중딩 때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어려운 문법에 해당돼요. 근데 이건 봐봐. give. 배려의 느낌이 있는 동사 아니거든. get, make, buy, cook, find 해당되지 않거든. 그 뭐야? 그냥 바꿀 때 to로 쓴다. for가 아니라. for 쓰는 거 이따 나오면 이따가. 확인을 하세요. 자, 그 다음 보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끝났다. 책을 뭐 빌려달라고 해서 끝났다. 자, 2번. 이걸 보세요. 그거 정말 lovely, ly가 붙었죠, 여러분? 자, love가 뭐지? 이것도 영어의 규칙이에요. love가 뭐지? 사랑, 사랑하다는 동사는 명사죠. 명사, ly 붙이면 일반적으로 뭐가 되니, 품사가? 뭐뭐 하기나 부사가 되죠. 하지만 명사 뒤에 ly 붙이면 형용사가 돼요, 형용사. lovely는 사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예요. 그거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아빠? 그랬더니 자, 물어본 의문문의 형태가 동사가 뭐가 들어간다? is가 들어, 비동사가 들어가죠. 대답도 뭐가 돼야 돼? yes, it, is가 돼야지. does가 되면 안 돼요. 비동사, 비동사를 받아준다. 정말 이쁘구나. 하지만 나한테 요청하지마, 나에게 ask 보자. 자, 동사죠. 그 뒤에 get도 뭐니 이거? get, 얻어다 주다, 사다 주다라는 동사란 말이야. 동사 반복되지, 뭘 써준다? to를 써주는 거예요. ing 아니고 사역동사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요청하지마, 나에게 너를 위해서 그 이쁜 거 그거 하나 뭐 사다 달라고 나한테 말하지마. 왜냐면 no가 주어에 들어가면 문장 전체가 부정이 돼요. 어떠한 애완동물도 애완동물이란 자 요건 허락하다죠. 허락되는 대상인가 BPP가 맞지. 어떠한 동물도 집에서 키우는 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야. 개나 고양이 키울 생각하지마. 아빠, 당신 아빠는 약속했잖아요. 보세요. promise 뒤에는 to 부정사만 씁니다. 외우셔야 돼요. promise to라고 외우셔야 돼요. 저번에 했는데 to 부정사는 원어민이 느꼈을 때 성질이 어떻다고 얘는 시제가 미래입니다. 미래. to 부정사는 동명사는 뭐라고 이건 현재나 아니면 과거로 느껴져요. 원어민들이 봤을 때 promise가 뭐니 이게 약속하다지 뭐랑 잘 어울려. 미래랑 잘 어울리잖아요. 앞으로 뭐 한다는 얘기. 그래서 토부정사가 오는 거예요. 아빠 약속했잖아요. 사주기로. 자, 보세요. 나에게 개 한 마리 사주기로 약속했잖아요. 봐봐. 요것도 개 한 마리를 이라는 걸 앞으로 땡기고, 누구에게를 뒤로 밀 수가 있어요. 아까랑 똑같이. 자, 아까는 뭐 썼지? give는? to 썼죠. 근데 동사가 뭐야? buy지. 이거 쓴다고 buy일 때? for 씁니다. 배려의 느낌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for로 써요. 이렇게. 차이점 알아두시고. 저에게 사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만약에 제가 behave가 뭐죠 여러분? 동사를 행동하다. 행동을 잘하면 말이죠. 절대 아빠가 Do you remember? 접촉사 대신 생략됐어요. 너 기억하지 못하니 네가 이거 잘 보세요. Be grounded가 뭐냐면 ground라는 건 이거 정말 이건 끔찍한 단어거든. 보세요. 일단 원형을 보자. ground라는 동사가 있어요. 명사도 있는데 ground 뜻이 뭐지? 명사로? ground 명사로 ground 뜻 모르니? 주위에는 뭐예요? 주위에는 around. ground는 뭐다? 땅. 추상적인 의미로는 근거, 이유 이런 뜻이 있고 동사로는 뭐냐면 동사로는 바로
그 땅에다가 심어놓다 혹은 땅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들다는 뜻이 있어요. 그 땅에 머물도록 만들다는 뜻이 있어요. 동사로 ground 이해되니? 그게 과거가 뭐다? ground did. pp가 뭐다? ground did가 된 거예요. 그래서 봐, ground가 동사로 말하고 그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뜻이거든. 그래서 be grounded 뭐다 그러면은 땅에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그곳에서 벗어 나다 이런 뜻이에요. 아, 벗어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곳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외출을 금지당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땅에만 머물게 만드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BPP가 된 것이고, 자, are ground wet 이냐? 이 ground는 비동사 되기 때문에 이건 100% PP겠죠. 동사가 아니라, 그죠? 자, PP다 그러면 원형은 뭐다? 원형은 grind, grind. grind가 뭔지 아니? 그 주방에 후추 같은 거, 뭐라 그래? 그라인더. 요리 좀 하고 사세요, 여러분. 이거, 가는 거, 그라인더, 그라인더라고 해. 여기다가 이알 붙인 거예요. 그라인드가 뭐냐? 이게 바로, 뭐뭇을? 갈다는 거, 갈다. 이거의 과거가, ground, pp가 ground예요. ground. 이해됐습니까? 이것 뜻이 뭐야, 그럼? ground라고 하면, 너 기억하지 못하니, 네가 갈려버렸다는 거. 이상한 말이 된단 말이야. 여기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be grounded가 매출 금지 당한다는 뜻이다. 자, 그 다음. How about 중딩 때 많이 나왔어. 뜻이 뭐지? How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동의어 뭐가 있고 뭐뭐 하는 게 어때? How 말고 뭘 써도 돼요? What about도 똑같아요. 뭐뭐 하는 거 어때? 자, 이제 딸이 제안을 해. How about this? 이건 어때요, 아빠? 자, let 무슨 동사라고 이거? 사역 동사 나온다. 뒤에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고. 자, 제가 갖는 거 어때요? 원은 여기서 앞에 있는 개 한 마리를 받아요. 개 한 마리 갖는 거 어때요? 생일 선물로 말이죠. 그랬더니 보세요. 아빠는 지금 위에서부터 어때? 입장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마지막 대답 뭐가 돼야 돼? Not a chance. 뭐다? 결코 안 돼. 되죠. Never. 하고 똑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결코 안 돼. 자, 3번. 진아야,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래서 자, what's up? 요건 외우면 합니다. What's up? 뭐다? 무슨 일이야? What's the problem? What's wrong with you? 뭐가 잘못됐는데 뭐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보세요 여러분, plan 뜻이 뭐니? 네. 계획하다. 자, 미래랑 잘 어울려, 과거랑 잘 어울려. 네. 미래지. 그래서 통장사도 마찬가지. 자, 나는 계획하는데 사는 것을 몇 개의 식물을 그리고 나는 필요로 해 너의 자 advice가 있고요. advice가 있네. 얘 틀려. 두 개 차이는? 둘 다 충분한. advice? 네. 근데 뭐? 뭐 나한테 반말한 거야? 근데 아, 나한테 반말해요. 두 개 차이는 뭐지? 두 개 차이 보세요, 여러분. 자, SE로 끝나는 거 이 정도 아시죠? SE로 끝나는 건 이건 동사입니다, 동사. C는 뭐예요, 이건? 명사입니다. 위에 건 뭐다? 충고하다는 동사예요. 밑에 거는 충고라는 명사예요. 누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 너의 충고를 필요로 한다. 명사 자리다. SE로 끝나는 건 동사. CE로 끝나는 건 명사. 이것도 볼까? 자, 보세요. 디바이스가 있죠. 뭔지 아나 이것도? 디바이스가 있어요. 디바이스 뭐니? 디바이스. 디바이스. 장치. 장치야, 장치. 명사로 장치. 디바이스는 뭘까 그러면? 동사겠지. 뭐니 이건? 장치를 만들다는 뜻이죠. 고안하다, 장치를 만들다. 기본적인 규칙 같은 거 알아주시고 자, I didn't, 난 몰랐어, 데리얼 네가, 자, 또 나왔다 interesting은 뭐라고? 흥미를 유발하는, 일으키는 거죠? ED는 뭐라고? 흥미를 느끼는 자, 네가 흥미를 느끼는지 몰랐어가 맞죠? in, ing 뭐라고? 뭐뭐 하는 데에 정원 손질 하는 데에 흥미가 있는지 몰랐어. 그랬더니 대답이 어때? Not really. 뜻이 뭐니? 아니 진짜로 그 흥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정원 꾸미고 뭐 하려고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식물 사는 이유가 뭐냐? 그건 아니고 난 단지 can decide 결정할 수가 없어. 어떤 종류의 식물이 would be good for. 자, be good for는 뜻이 맞아? be good for는 써있네. 뭐뭐에 좋다. be good at은 틀리대. 왜? 그리고 as의 뜻이 뭐예요? 한 글자 차이로 얘는 뭣뭣을 잘하다, 능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것이 능숙하냐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식물이 내 사무실에 좋을지 몰라서 그래. 정원 바꾸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놓아둘 거야. What do you think? 자, 보세요. 해석이 뭐야? What do you think? 하고 about 나오죠. 조그만 선인장이거든? 선인장이 복수 형태입니다. 조그만 선인장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데 보세요. 요때 how를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 해석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니가 how를 쓸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what do you think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인지 묻기 때문에 오케이? how로 써버리면 how do you think 쓰면 어떻게 되냐? 뭐는 이거 같아. how do you think 하잖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아? 너는 생각이라는 걸 어떠한 원리로 하게 된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해되니? 뭘 어떻게 해? by using my brain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원어민들은 당연히 머리를 써서 생각하지 이렇게 이런 대답이 나온다고 how를 쓰게 되는 그게 아니죠. 상대방의 의견이 무엇인지 묻기 때문에 what을 써야 돼요. 그렇죠? 콩글리시를 how 쓰시면 안 됩니다. 둘이 달라요. 이거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하셨어요. 외국인 만났을 때. 자, 그 다음. 선인장들은 좋지. 그 다음. 투부정사 나와서 이건 뭐다? 가져. 대답 안 되죠? 쉽지. Take care of them. 그것들을 돌보는 건 쉬워. 하지만, 자, 그 다음 보세요. 요게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요게. 요거 있죠? The better. 요 D는 뭐의 줄임말이냐? 바로 head의 줄임말로서 head better. 라는 데서 head better. 헤드베러 중딩 때 조동사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헤드베러 뜻 기억하는 사람? 헤드베러 뜻? 어? 헤드베러? 이게 뭐냐면 뭐라고? 어, 틀려도 괜찮아. 안 말고 내가 물어보면 저거더라. 헤드베러 뜻이 뭐냐면 여러분 문법적이 뭐라고 써있냐면 뭐뭐 하는 게 낫다라고 써있는데 그건 좀 느낌이 약하고요. 그냥 이건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신 거죠. 해야 한다. 슈드보다 더 강한 뜻이죠. 헤드베러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뭐다? 이게 조동사예요. 조동사. 조동사가 뭐니? 어떤 걸 조동사라 그래? 동사 앞에 쓰이는 can, may, must 이런 거 있죠. 이게 조동사거든. 얘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자 보세요. 그러면 봐봐. 야, can, may, must 이거 부정문으로 만들 때 not을 어디 붙여? 뒤에. can 바로 뒤에 붙이고 그 다음에 동사 쓰죠. I cannot play the piano 이런 식으로 쓰지, 그지? 그죠? 조동사와 일반 동사 사이에다가 낫을 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부정일 때 헤드베를 줄임말해서 아 조동사구나 낫을 어디로 붙인다? 바로 뒤에 붙이고 그 뒤에다 동사를 쓰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어순으로. 그래서 give not 이라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잡아봐 또 헤드베라고 무슨 동사라고 이거? 조동사라고 자 조동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이 딱 하나가 등장해요. 뭐? 바로 조동사 뒤에 동사는 무슨 형태? 조동사 뒤에 캔 뒤에 동사가 무슨 형태여야 돼? 동사 무조건 무조건 예외 없이 동사 원형이에요. 조동사는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동사 원형이에요. 봐봐. 헤드베러도 뭐라고 이거? 동사 원형이라고. 기빈 돼? 안 돼? 안 돼요. 초기부 돼? 안 돼? 안 돼요. 동사 원형 기부만 쓰셔야 돼요. 헤드베러가 뭐다? 조동사나 조동사. 그리고 자 보세요. 이것도 안 됩니다. 헤드나 베러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왜? 헤드베러가 뭐라고 이게? 하나의 조동사를 하나의 덩어리거든. 낫을 여기 붙이면 안 됩니다. 그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뭐도 틀리겠니 이거? You had not better give라고 하면 이게 틀린 거예요. had better가 하나의 덩어리로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면 돼? had better는 뭐다? 조동사다만 기억하면 돼요. can이랑 may, must가 똑같다. 하나의 덩어리다. 자, 그래서 너는 낫이니까 뭐다? 하면 안 된다가 돼요. 넌 주면 안 돼. 선인장들에게 너무나 자주 물을 주면 안 돼. 자, 그 다음 B로 가볼게요. 이거 듣기는 한 번에 다 하고 쉬는 게 낫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 그럼 쉬어? 지금 쉬어? 아니. 한 번에 다 하면 되지? 좀 힘듭니까, 지금? 아니. 자, 듣기까지는 한 번에 가고 좀 했다가 팝송도 한 번에 합시다. 자, 그 팝송은 우리 저기 영준이가 노래를 불러볼 거예요. 기도 안 차지, 지금.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더 웃긴 건 이런 거야. 2교시 때 막 준비하고 있어. 막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서 여기 유튜브 들어가서 이말 띄워놓고 막 그건 존나 웃기겠다. 용준아 어때? 지금 막 이런 표정 하다가 갑자기 막 하고 막 각을 하고 있고 막 갑자기 노래를 시작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럼 존나 웃기겠다. 용준아 어때? 한번 해볼까? 쌤이 좀 해볼래요? 쌤이? 네 같이 부를까? 아니요 하나씩? 쌤은 잘 부른다. 난 노래 시키면 할 수 있어. 해요. 한 곡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한 곡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해줄게. 자, 진도 나가고 할 게 많아요. 자, 서울시 동물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렛? 또 나왔는데 뭐라고? 사육동사. 뒤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 너무 쉽네. 자, go over 외우겠죠? 살펴보다는 뜻이에요. brief가 뭐죠? brief? brief가? 요게 간략한 금방 끝나는. 보세요. 자, 내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런 얘기야. 부사가 되는 이유는 살펴보다는 동사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규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각자 기억을 해야겠죠. 동물원은 세 가지. 바로 방문객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 명령문에 부정해야 하면 안 된다. Get close. 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동물들에게 말. 첫 번째 뭐다? 동물에게 가까이 가지 말아라. 두 번째 뭐다? 자 feed. 우리가 몇 번씩 했죠. feed가 뜻이 뭐라고? 누구에게 먹이를 주다요. 먹이를 공급하다. feed. feed 오는 전혀 다른 뜻이라 그랬죠. 자, 요거부터 볼까? Do not feed the animals. 뭐야?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라. 그죠? 뭐, to 이런 것도 안 써요. 그냥 feed만 쓰면 돼요. 먹이 주지 말아라. feed on은, 이건 당연히 안 되는 말이야. feed on 뜻이 뭐다? 뭔맛을 먹다란 뜻이야. 먹고 살아가다. 동물을 먹고 살아가지 마세요. 당연한 거잖아. 말도 안 되고요. feed on은. 자, 두 번째. 여러분은 big trouble, 대단한 큰 공경에 처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일부 동물들. 자, 보자. some은. 단수일 것 같아, 복수일 것 같아. some, 일부. 어떤 몰라요. 거. 몰라요. 그렇지. some은 단복수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러면 단복수 누가 결정한다? 오브디의 명사, 얘가 결정해요. 그래서 some은 주어가 될 수가 없다. 복수기 때문에 어택이 되는 거예요. 요거 아까 여러분 문제 푼 거 있죠? like는 뭐라고? 전체사로 뭐뭐와 같은. unlike는 뭐라고? 형용사로 얘는 닮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자, 호랑이와 같은 동물들, 뭐뭐 같은 라이카 프라입니다. 호랑이와 같은 일부 동물들이 당신을 공격합니다. 자, 두 번째 끝나고 세 번째 보자. 마지막으로 모든 아이들은 should be accompanied. accompany가 뭐죠? 누구를 동반하다, 동행하다는 뜻이에요. be PPT가 뭐다? 동반되다. 네, 그렇지. 자, 모든 아이들은 동반되어야 돼요. 어른에 의해서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 규칙. 아이들은 get이, 자 보세요, 되다라는 뜻이고, lost는 뭐지? 이건 lose가 뜻이 뭐야? lose. 뭐뭐를 잃어버리다. 물건을 잃어버리다. 혹은 길을 잃다는 뜻이 있어요. 길을 잃게 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다? 길이 잃어지게 되는 거니까 PP가 돼도 lost가. losing이란 ing 능동이 되면 안 돼요. 아이들은 쉽게 길이 잃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keep. 자, 보세요. 여기서 형광펜을 먼저 외울 필요가 있는 표현들이에요. 일단, keep in mind가 뭔것을 명심하다는 뜻이고, keep 말고 쓸 수 있는 동사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bear라는 거, bear. bear. 이게 지니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이런 세 가지를 명심하고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들의 시간, 여기 동물원에서의 시간은 매우 pleasant, 뭐다? 행복한 기쁨이라는 뜻이 매우 기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봐봐. 여기서 뭐 시험엔 안 나오겠지만 우리가 고2니까 챙겨보면 pleasant란 단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두 개 중에 뭐가 먼저? pleasing과 pleasant로 바꿀 수 있는 거. pleased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개의 차이점 알겠니? 일단 여기서 뭐예요? please가 뜻이 뭐지? please? 제발 말고.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제발 말고. 겸민 째랍도 너무 무서워. 인간 쓰레기 버듯이 째랍도. 그렇지. 동사로 이게 누구를 즐겁게 해주다라는 뜻이에요. 봐봐. pleasing은 뭘까? pleasing은 ing는 감정의 ing 뭐라고? 일으키는. 그거 뭐다? 플리즈, 즐거움을 일으키는, 유발시키는 이런 뜻이에요. 플리즈드는 뭐고 이건? 즐거움을 느끼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의 여러분의 시간은 매우 플레전트의 동의어는 둘 중에 뭐야? 자, 둘 중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서의 여러분들의 시간은 매우 즐거움을 유발시키는, 그렇지, 뭐다? pleasing in pleasant의 동의입니다. 즐거움을 일으키게 될 거다. 기쁘게 만들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뭐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C로 갑시다. 선미 안녕. 너 휴가 보내 잘 보냈니? 정말 끝내줬지. 나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 너 do something special. 이건 많이 했죠. 자, special이라는 형용사가 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 something이니까, 그죠?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형용사는 원래 앞에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뒤로 가는 명사가 세 가지가 있다. something. 뭐? something. 그러니까 뭐로 끝나는 거? thing. 또? body. 그 다음에 원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로 간다. 이렇게. 뒤로. 특이하게. 원래는 앞에 있는데. 다만 나머지 것들은. 요거 틀리죠? 특별한 무언가를 했니? 바로 휴식, 휴가 기간에, 글쎄, 나는 brand new는 최신이란 뜻이에요. 최신 망원경을 샀어. 그리고 보냈는데, 자 보세요. spend. 시간하고 전치사 on이 있는데 주로 생략해서 전치사 뒤에 동사는 뭐라고?
ING였습니다. ING 그죠? 근데 on은 주로 생략을 해요. 하지만 ING는 남아 있어줘야 돼. on이 생략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ING가 되는 거예요. on이 생략되기 때문에. 동사 on형 쓰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는 보냈는데 거의 전체의 휴식 휴가 기간을 별을 관측하면서 보냈어. 어? 한번 보세요. 자, 뒤에 별 관측하면서 휴가를 보냈대. 그래서 그 뒤에 남자가 하는 얘기가 어? How interesting이 맞아? Interested가 맞아? 두 개 차이 뭐라고? 위에서 얘 별 관측한 거에 대한 감탄 아니야? 정말 흥미를 유발하는구나. 맞죠? 그죠? 이게 뭐야? 흥미를 느끼는구나가 아니라 네가 한 그거는 정말 흥미를 일으키는 거가 맞죠? 그래서 ING가 맞죠? 자, 그 다음 요거 중요한데 학교에서 요거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Must 요게 되면 틀린다. Must C가 되면 자, 볼까? Must는 뜻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뭐? 틀려. 뭐뭐임에 틀림없다. 두 번째 뭐? 뭐뭐? 해야 한다. 여기서 틀림없다 해보자. 자, you must see를 볼까? 너는 must see some very interesting things. 이것도 마찬가지. 흥미를 일으키는 것들을 일으켜내요. 너는 흥미를, 몇 개의 매우 흥미를 일으키는 것들을 볼 것임에 틀림없어. 이렇게 돼요, 얘는. 보세요. 볼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봐봐. 얘가 휴가를 이미 갔지. 거기서 별 관측했죠? 이거는 시제가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지. 이건 앞으로 볼게, 보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잖아. 틀려요. 그럼 뭐가 돼야 되냐? 매우 대단한 것들을 봤었으면 틀림없다가 돼야 돼, 해석이. 그치? 그렇게 해줄 때 방법이 뭐냐? 야, must의 과거형이 있니?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과거형이 있나? 돌이켜봐봐. must 드린 거 있어, 없어? 없지. 과거를 어떻게 나타내? 문제가 발생하지, 그치? must라는 게 없잖아. 그죠?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과거 형태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온 거야. 보세요. must의 과거를 만들어주는 거야. must. 자, must가 있죠? 이거의 과거를 만들 거야. 과거 어떻게 만드냐? 이거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해석이 현재나 미래란 말이야. 어떻게 과거를 만드냐? 여기다가 뭔가 하나 붙여주면 돼요. 뭘 붙여주냐? 잠깐만, 너희 배운 거야. 뭘 붙여주냐? 요건 시제가 현재거든. 우리가 지금 뭘 표현해야 돼? 과거. 뭐 했음에 틀림없다라고 고쳐줘야 되죠? 봐봐. 현재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로 바꿔주면 돼. 영어에서 더 먼저 뭐뭐 했다는 항상 뭘 쓴다고? 더 먼저 뭐뭐 했다? 오바인가 라는데 더 먼저 뭐뭐 했다 뭘 쓴다고? 헤드 피피 갖다 쓴다고 그랬죠. 이거 헤드 피피 쓰면 이게 뭐라고? 이게 1번 더 먼저 이런 뜻이라고. 보세요. 현재지? 현재 뒤에 더 먼저를 붙였지? 이거 두 개 합치면 시제가 뭐가 돼? 현재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 그게 뭐야? 현재보다 더 옛날에 일어난 일. 그게 뭐야? 과거죠, 과거. 그래서 이게 과거를 해석돼요. 근데 봐봐. must 조동사 뒤엔 동사가 뭐가 된다고? 동사 원형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최종 형태가 뭐가 되냐? must have seen 이라고 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이거 뭐 같아? have pp는? 현재 완료 같지만 현재 완료다 이거? 현재 완료 아닙니다. 뭐다 이건? 과거. 대과거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이 뭐가 돼요? 현재가 아니라? 그치, 과거가 돼, 과거가. 주의해야 돼. 조동사 뒤에 have pp는 현재 완료가 아니라 뭐다? 과거 완료다. 그래서 해석이 뭐가 된다? 과거가 된다, 과거가. 그럼 조동사의 과거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요거 원래 이해했니? 그래서 핸드피피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핸드피피. 그래서 해석이 뭐가 된다? 바로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는 해석이 완성된다고. 그러면 맞는 거죠. 그런다, 그지? 너 봤으면 틀림없어. 아주 놀라운 것들을 말이야.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해볼까? Should have seen. 이렇게 하면 또 틀려. 시제는 과거가 맞으나 should가 들어가서 must하고 should도 다르죠? 뜻이 뭐가 된다? should가 뜻이 뭐가 있어요? 해야 한다는 뜻이 있죠? should have pp 뜻이 뭐가 되는지 아니? 뭐뭐 했어야 했다 이런 뜻이죠. 근데 못해서 아쉽다 이런 뜻이죠. 못해서 유감이다. 근데 봤잖아. 그 should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 cannot 또 틀려요. cannot have pp 뭐냐? cannot이 뭐다? cannot? 할 수 없다는 뜻도 있죠? 그죠? 근데 이런 뜻도 있어. must가 아까 뜻이 뭐라고?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이 있죠? 이거의 전반대가 cannot이 됩니다. 보다 뭐뭐 일리가 할 리가 없다. 100% 아닐 거야 라는 뜻이 돼요. cannot have pp 뜻이 뭐다 그러면 뭐뭐?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돼요. 부정으로. 둘 다 안 되겠지. 그치? 여기서 가능한 건 뭐다? must have seen 밖에 되는 게 없다. 봤으면 틀림없어. 너 뛰어난 걸 봤으면 틀림없어. 이해했나요? 네. 여러분 내신 대비도 됐잖아. 물론 지금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 시험에 안 내겠지, 그지? 그런데 있잖아.
여러분이 내신 대비 때 내신 대비를 한번 하고 나면 그 한 달 뒤에 시험 끝나고 나서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점수와 상관없이 뭔가 많이 배웠다. 내신 대비 때 그냥 뭐 대충 해석하고 교과서 암기하고 이거는 실력 안 늘어요 여러분. 제자리 걸음이 제자리 걸음. 암기는 시간이 되면 하시는 것이고 그보다 중요한 건 내신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 배우면서 세세하게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내신 대비 끝났을 때 점수를 떠나서 뭔가 많이 배운 것 같아. 그럼 이제 그 배운 실력을 토대로 또 그다음 모의고사 준비를 하는 거거든. 그러려고 있는 거거든. 단순히 대충 해석하고 암기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거예요. 자 보자. 유로한 이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유로한 자기가 뭔가 말하기 전에 먼저 탁 말하는 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학생들이 말하는 거. 야야 대박 대박 대박. 네. 이거예요. 그 느낌. 딱 그 느낌입니다. 뭔가 말하기 전에 내가 하잖아. 그지? 야 대박 대박 대박. 하고 야 근영이 말할 것 같대. 이런 거잖아. 그게 바로 유노와 유노와. 그랬어. 유노와 이제 뭔가 얘기한다는 얘기야. 너 그거 알아? 나는 심지어 발견했는데 한 두 개 정도 새로운 별도 발견을 했지. 정말 재밌었어. 자 보세요. sit 했어요. sit이 뭐라고? 몇 번 했는데 sit 뭐라고? 얘랑 얘는 다르다고. sit 뭐라고 이건? 주어가 앉다란 뜻이고 밑에 있는 sit 이건 뭐라고요? 멋멋을 앉히다란 동사고 나는 앉아있었다가 맞지 그지? 앉았다가 아니라 난 앉아있었어. 두 시간 동안 앉아있었지. 그리고 뭐뭐뭐 딴딴딴 하고 그랬더니 어 선미야 또 났어. 보자. 어 디베럴 뭐다 이건? 뭐라고 이건? 헤드베럴 뜻이 해야 한다. 무슨 동사 이건? 무슨 동사? 조동사라고. 그래서 보세요. 부정이 어디 들어가는 다시 요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되고 바로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두나진 안 되고 동사 형태는 뭐가 된다? 원형이 된다. 조동사기 때문에 어 선미야 you'd better not do it. 너 그거 하면 안 되겠다. 얼마 동안? 자 시간 앞에 뭘든 뭐뭐 이상이에요. 한 번에 한 시간 이상은 그거란 얘기는 위에 있는 뭐 앉아서 망원경 보는 걸 말하는 거겠죠? 한 번에 할 때 한 시간 이상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했고 그거 자 be good for 아까 했죠? 뭐라고 이거? be good for 뭐뭐에 좋다. 날씨 들어갔네. 너의 눈에 너의 건강에 좋지가 않아. be good at은 뭐라 그랬지? 뭐뭇을 잘하다 능숙하다. 계속 반복되죠. 자 제가 고마워. aren't는 뭐의 줄임말이죠 여러분? aren't는 will not의 줄임말이에요. 어, 나 그렇게 하지 않을게. 난 매우 행복해. 뭐 해서예요? 내가 마침내 내가 즐기는 무언가를 발견해서 너무나 행복해. 그래서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걸 좋아하더라. 자, 쭉 넘어가시고 하나 남았어요. 잠깐 하나. 자, 봅시다. 민지야, where are you heading? head가 동사로 향하다는 뜻이 있어요. 비동사 ing라서 너 어디에 향하고 있니? 라고 했고 어, can 나는 있잖아 on one's way to는 어디로 가는 도중인 나는 사랑 책방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wanted to 부정사죠. 나는 둘러보길 원해. to see 보기 위해서 바로 what's new there 그 책방에 새로운 게 뭔지 새로운 걸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갈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두 개 뭐가 있었죠 동이야?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를 이렇게 늘렸으면 뭐가 된다? 그렇지, 인어드. 내가 이렇게 하면 따라해. 아, 너무 매력도 머리야. 자, 인어드 투. 그 다음, 하나 더 뭐 했죠, 여러분? so, as to. 기억나죠? 했던 거 자꾸 하는 거야, 지금. 기억하라고. 난 들었어. 바로, there's 있다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들었어. 그 책방에서. 자, 보세요. 얼마 동안? 3일 동안. 요거 보세요. 지금 뭐뭐 동안이 계속 등장하는데, 앞에서 그렇고. 유리기 틀렸대. 4가 맞고. 둘 다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 있거든. 4 뒤엔 주로 지금처럼 숫자인 기간이야 숫자. 앞에서도 계속 등장했어요. 드림 뒤에 숫자가 뭐다? 그리고 어떤 기간이 온다 바로? 이런 거. 여름방학. 휴가. 뭐 이런 걸 때 드림을 써요. 휴가 기간 동안에. 숫자가 명시되지 않은. 처음과 끝이 명확한 어떤 기간. 이때 드림을 써요. 자, 그래서 3일 동안이니까 4가 맞죠? 자, 그 다음. 특별한 행사라고 그게 뭐에 대한 건데 그들이란 건 책방에 있는 아마 그 사람들을 말할 거예요. 책방 사람들은 말하는데 자 보세요. 전체사 명사는 묶어서 수식이다. 그 이벤트에 있는 모든 책들이 그 다음 are about 이벤트가 주어가 아니라 진짜 주어는 복수예요.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가 됩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이벤트에 있는 모든 책들이 are 뭐에 대한 거냐면 중요합니다. 전치사라서 동명사가 된 건 이해하겠죠. 이제 그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 자리인데 동사가 와서 동명사가 반드시 돼야 된다. 자 그런데 하나 더
So protect는 안 되고 자 또 하나 protection이랑 보호는 왜 안 되냐 명사는 해석부터 해볼까? 자 그들이 말하는데 그 이벤트의 모든 책은 뭐에 대한 거라고? 바로 rare 뜻이 뭐예요? rare 희귀한 드문 희귀한 전 세계 희귀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 요게 좀 특별 이벤트래요 자 봐봐 protection 왜 안 되지? 전체나 뒤에 명사를 써도 되잖아 그지? 명사 썼잖아 protection 왜 안 돼? 왜 안 돼? 앞에는 상관없어요 내가 너무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내가 깜빡했을 수도 있어 난 무식하니까 왜 안 되지? 명사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잘하셔야 돼 왜냐면 모의고사에도 등장했던 어법이에요 우리 했던 거에서 protecting이 반드시 돼야 되는 이유는 알겠지? 네. protect가 틀린 이유는 알겠니? 왜 틀려요? protect는 왜 틀려? 동사 쓰면 왜 안 돼? 전치사 뒤에 누가 와야 돼 원래 명사가 와야 돼 근데 protect 뭐야 이건? 동사지 동사 그대로 쓰면 돼야 돼 안 돼 왜? 누구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 자리잖아 그러니까 뭐로 바꿔줘야 돼? ing 어 동사를 명사로 바꿔줘야 되지 그게 동명사잖아 그래서 protecting이 돼야 되지? 그래서 protect 틀린 거야 그죠? 이거 이해되죠? 그럼 봐봐 내 말은 전치사 뒤에 누구 자리라고? 명사 그럼 명사 되잖아 이거 protection 왜 안 되냐고 왜 안 돼요? 아, 근데 내가 물어봤잖아. 내가 먼저 물어봤거든? 존나 유치야. 자, 이거, 얘들, 내 말은 고민을, 자,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라. 고민을 해봐라, 고민을. 왜 안 될까, 명사는? 이상하잖아, 그지? 쟤는 원래 동명사는 동사예요. 어, 오케이. 뭔가 기억을 하는구나. 뭔가 기억하는구나. 근데, 그건 뭐고. 명사 왜 안 되냐, 명사. 명사가 왜 안 되냐고. 이상한 걸 알겠니? 전치사 뒤에 원래 명사 되잖아. 근데 왜 안 되냐고 내 말은. 어? 그러니까 왜 안 되냐? Why? Shut the fuck, man. 왜 안 되냐고. 와, 진짜 한국말로 너무 못해갖고. 아, 대박.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어? 어? 왜 안 될까 이거? 딱 봐도 안 돼. 딱 봐도 안 돼. 딱 맞으면 잡으세요. 잡으세요. 어, 그게 들어가. 봐봐. 야, 너희가 이걸 이해해야 돼. 근데 요게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겠지? 명사가 돼야 되잖아, 원래. 왜 안 되냐? 보세요. 자. 근데 뭘 쓰려고 그러죠? 이거부터. 자. 섭취. 하고, 밥. 이게 맞니? 아니면, 섭취. 하다. 아, 섭취 밥을 아니면 섭취하다 밥을 위에 거랑 아래 거 중에 뭐가 맞아? 섭취하다 말이 아래 게 맞지? 네 위에 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이상해 말 이상하지 이렇게 안 쓰잖아 밥을 섭취 이렇게, 나는 밥을 섭취 금식이지 금식이 나는 밥을 물론 간혹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겠지 나는 밥을 섭취 나는 똥을 배설 뭐 이렇게 있지 그런 애들 있겠지 나는 잠을 잠. 뭐 그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 그지? 말이 이상하잖아. 말이 답이 그렇게 하니? 집에 가서? 집에 오고. 기분 들어. 자, 위에 거 이상한 거 알겠지? 그죠? 그럼 봐봐. 왜 이상하냐, 왜? 왜 이상하냐? 봐봐. 섭취는 뭐야, 품상에게? 명사지. 섭취하다는 뭐야, 이건? 동사. 동사지. 뒤에 을을 붙는 거 이거 뭐라 그래, 우리가? 목적어. 목적어죠. 자, 봐봐. 명사는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있다, 없다? 아 있다 있어 아, 없어 이거 말 됐어 안 됐어 안 되잖아 명사는 뒤에 을을이 올 수가 없어요 어색하잖아 그지 하지만 동사는 뒤에 을을이 당연히 올 수가 없어요. 있는 거지 그래서 뭐다 보세요 뒤에 목적어가 있다면 자 이거 지금 이거 묻는 거야 밥을이라는 목적어가 있다 둘 중에 답이 뭐야 아래 아래 거지 당연히 이거 묻는 거 그거 보세요 자 protection 왜 안 되냐 뒤에 봐봐 rare animals 희귀 동물들을 이렇게 되지 을룰이 뭐지? 목적어지? 그럼 명사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명사. 이거 뭐지? 동명사지, 그지? 어? 동명사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다빈이가 말한, 야, 동명사는 동사일 것 같아, 명사일 것 같아? 동사. 동명사는 동사예요. 명사 아닙니다. 동사에서 잠깐 바꿔줬군. 그래서 뒤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아니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동명사 뭐기 때문에 이건
동사기 때문에. 그러면 쟤는 아예 명사기 때문에 목적어 없을까요? 그렇지. 목적 명사기 때문에 쟤 목적어 올 수가 없지. 이해되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법이에요 이거. 이거 고2 2학기가 돼서 이걸 이해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고1 때 이해했어야 되는 건데 정말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워. 깜짝 놀랐어. 난 지금 니네가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 정말 순수한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잠깐 봐봐. 자 보자. 학님이 이것도 할까? 자 이게 없어. 뒤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서 물어봤어. 답이 저기야 경민아 봐봐. 뒤에 왜요? 자 뒤에 없어 아무것도. Where animals in the world 없어. 없는 채로 protecting이 많이 protection이 많이 물어봤어. 두 개 중에 뭐가 많니? 물어봤어. 이때 뭘 쓰는 게 원칙일까? 왜? 전체적인 누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누구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 자리지. 뒤에 목적 없을 땐 누굴 골라주는 게 맞다. 없어서 얘가 맞아요. 얘가 우선이에요. 하지만 을룰이랑 목적어가 있네. 이때 뭐만 골라줘야 되고? 그래서 동명사 protect만 골라줘야 돼요. 그렇지 알겠습니까? 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지금 알았다는 건 놀랍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알아가야 돼요. 하나둘씩. 이거 다 여러분 학교를 볼만하고 내신 대비 다 나온 어법 유형이에요. 모의고사 다 나온 어법 유형이에요. 새로운 어법 유형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대학생이 된다는 가정하에 대학생이 된다면 토익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도 나와요. 알아둬야 돼. 자, 그 다음 There might be 있을지도 몰라요. 몇몇 책이 있을지도 몰라. 바로 시베리아 호랑이에 대한 이 시베리아 호랑이 한번 보세요. 자, you are interested 뭐라고 흥미를 느끼는 네가 흥미를 느끼는 시베리아 호랑이에 대한 책도 있을 거야. 정말이야? 또 나왔죠? 하게 해줘. 사역동사, 동사원형 나왔죠? 내가 정보를 줘? 없게 해줘. information은 복수가 안 돼요. 만약 네가 그 행사에 대해서 안다면 요 it은 위에 있는 행사를 받아요. 행사에 대해서 안다면 나한테 좀 알려줘. 미안해 나 많이 몰라 그 행사에 대해서. 하지만 너 가서 네가 find out 한번 알아볼 수가 있을 거야. should가 여러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should는 추측도 돼요. 뭐뭐 할 것이라는 뜻도 돼요. 여기서 그 뜻입니다. 가서 네가 찾아볼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알았어 나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 또 나왔어. 지겹지 이제. 이 D는 뭐라고? 헤드베러의 줄임말. 헤드베러는 뭐다? 조동사다. 뒤에 뭐다? 동사의 원형이 온다. 낫이 바로 뒤에 들어간다. 그래서 너가 늦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늦지 않아야 할 거야. 왜냐하면 바로 그 행사가 문을 닫는데 보세요. 주말 온하고 뒤에 S를 붙여 뭐 많으란 뜻이에요. 주말마다 매주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놓치면 안 돼. 문 닫기 전에 가라 이런 얘기예요. Lately 뜻이 뭔지 아니? Lately 얘는 최근에라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최근에 안 되고요. 또 나왔어. You had better 동사 원형이라고 그랬죠? 나머지 안 되고 그러면 지금 가는 게 낫겠다. 고마워 캣 이라고 했다. 자 이렇게 하면 듣기가 다 끝났네요. 영어 말로 됐고 자 빅칸을 같이 넣어볼까? 보세요. 쉬워요. 정리된 내용 잘 보자. 나는 서둘러 방금 위에 했던 스크립트 제목입니다. 나는 서둘러 갔습니다. 바로 서둘러서 책방 가게로 갔어요. 뭐 캔과 이야기한 뒤에 자 fortunately 뜻이 뭐였죠? 네? fortunately 뜻이 뭐지? 몇 번씩 나왔죠? fortunately 뭐니? 다행히도 운 좋게도 뭐가 들어가면 되니? special 이벤트가 들어가면 되죠. 그 특별 행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요. 나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많은 흥미로운 책들을 뭐 봐봐 protecting이 또 나왔지 그지? 보호하는 것에 대한 무엇을 뭐가 들어가면 돼요? 아까 무슨 뭘 보호하는 건 protecting 뭐 rare animals rare animals가 들어가면 돼요. 전 세계 흰 동물들을 자 그다음 나는 들었어요. 그 행사가 last가 뜻이 뭐죠 여러분? last가 지속되다란 동사예요. 지속될 거라고 들었어요. 얼마 동안 for 기간 기억나니 얼마? for two days로 아까 나왔죠. For two days. 이틀 동안 지속될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또 다시 한번 가야겠습니다. Definitely 라는 건 분명히 확실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자, 좀 쳤다가 이제 팝송으로 넘어가요. 팝송은 우리가 이따가 하면서 문장을 아예 통째로 외워볼 거예요.